보양식을 여름에 꼭 먹어야 하나요? 어때요? 저는 내과 전문이거든요. 영양 쪽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으로 말한다면요. 여름철에 무덥고 습한 날씨에 짜증도 많이 나고 기분도 축 처지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점심으로 삼계탕 뜨겁게 이열치열 기분으로 먹고 나면 속도 든든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좀 허하신 모양이에요. 일단 보양식하게 되면 기운이 날 수 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또 궁합에 잘 맞는 보양식을 드신다고 하면 기운 자체가 잘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궁합도 잘 맞지 않고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보양식을 드신다면 오히려 기운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체질적으로 또 궁합이 음식이 잘 맞는 보양식을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초복이고 많은 분들이 보양식 드실 테니까 보양식의 선두주자 삼계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오늘 같은 날, 야, 이 팔리는 닭만 해도 엄청. 아유, 엄청나죠. 다 이게 제일 많이 도축되는 달이 7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특히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만큼 이제 여름 보양식 하면 그냥 삼계탕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온 방송에서부터 오늘 아마 삼계탕 먹자고 다들 나가실 것 같아요. 이 삼계탕도요. 근데 체질적으로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계탕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삼계탕 안에 있는 그 대추라든가 인삼 네. 그런 건져 먹지 마라. 왜냐하면 삼계탕 안에 있는 뭔가 좋지 않은 성분들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들어서 다 이렇게 건져서 저는 먹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건지 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네. 저는 어떤 분은 또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네. 그냥 기왕 있는 거 먹자. 어떨 때 먹고 어떨 때 안 먹고 그래. 저는 뭐 삼계탕 안에 있거나 없거나 네. 사실 안 먹거든요. 대추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고기만 먹어. 일단 저는 김정은 선생님이 답을 아실 것 같아요. 김정은 선생님 이거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또 이제 뭐 기분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아,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날은 먹고 아니면 뭐 남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렇게 재료 여러 가지 넣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합적으로도 좋고요. 닭고기에 뭐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대추 같은 경우에는 뭐 칼슘이랑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아, 좀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안 드셔도 되고요. 사실 삼계탕이라는 것이 오래 끓이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국물에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드시고 싶지 않으면 안 드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또 챙겨 드셨을 때 이로운 점들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유효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추 같은 경우에는 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강한 뼈와 혈액 형성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역 체계 강화와 소화 개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또 풍미도 좋게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는 이유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 성분은 국물에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된다. 네,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되려요. 그 삼계탕에 반드시 좀 넣지 말아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뭐예요? 넣지 말아야 할 재료? 녹두입니다. 아, 그래요? 녹두 보통 삼계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녹두 밥 해가지고 저 거기다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녹두 많이 넣죠. 네. 삼계탕 저희 시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는데 녹두가 여름 식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뭐 열을 내려준다고 들은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먹을 때 빈대떡 한 장 구워서 또 먹기도 하고. 녹두 빈대떡 구워서 네. 먹고. 네. 왜 넣지 말라는 건지. 맞습니다. 이 삼계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재료 자체 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삼을 넣습니다. 인삼은요, 성질이 좀 뜨겁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재입니다. 여기다가 찹쌀을 닭 안에 넣으시잖아요. 이 찹쌀 자체도 성질이 좀 뜨겁습니다. 여름에 더위에 삼계탕을 먹는 것은요, 이 바깥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속을 데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녹두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먹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요. 인삼과 닭과 찹쌀이 어울려져 있는 이 삼계탕의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요. 보양에 관련된 한약을 먹을 때는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삼계탕 다 먹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딱 들고 와 이렇게 먹고 나면 소리 나면서 땀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사실 막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은 분들은 이걸 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열치열이라고 뭐 괜찮지 않을까요? 어때요? 체질적으로 열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삼계탕을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성질이 서늘한 오리를 드시는 것보다 권장하겠습니다. 오리로 바꿔서. 아까 이제 그러면 지금 녹두 같은 거는 삼계탕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재료는 꼭 넣어라 하는 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파를 개인적으로 넣거든요. 만들 때 양파를 꼭 넣어라라고 추천해요. 삼계탕에 양파가 들어가나?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파를 따로 넣지는 않으실 텐데 양파의 그런 단맛도 우러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양파에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국물의 그런 든든하고 깊은 맛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을 수 있는 삼계탕을 드실 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드셨을 때 좀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삼계탕을 똑똑히 먹는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삼 뭐 대추 이런 거 들어갔는데 격이 좀 높잖아 인삼 대추. 네. 딱히 넣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가. 아 근데 삼계탕에 양파를 넣는다는 게 정말 새로운 요리 어떤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녹두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삼계탕 드실 넣어라. 때는 빈대떡도 같이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궁합인 거고. 맞습니다. 궁합 자체는 맞지 않죠. 네. 그다음에 양파. 양파는 오늘 특이한데 양파를 드시면 더 맛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열이 많으신 분은 닭보다 오리 쪽으로. 오리로 바꿔서. 네. 어제 저도 삼계탕 먹었는데 저 애가 그냥 열이 많아가지고 밤에 창문 열었는데 괜찮은데 차고 에어컨 틀으라고 그래서 더운 거야. 열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제 네. 자면서 돈 샜네. 아마 오늘 삼계탕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녁 메뉴 삼계탕이라면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